안녕하세요. 코쌤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흑이 패로 사는 방법, 패로 사는 방법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쉽게 풀으신다면 상당히 고수님이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패를 만들어 보십시오. 과연 어떤 수순으로 패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단수 치는 수는 무조건 잡으러 가겠죠? 그래 놓고 뭐 이런 데 젖힌다? 아, 이거 안 되겠죠? 먹여친다? 먹여치면은 여기서 100이 이렇게 따지면요. 자, 이거 따면 죽어요. 이때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는 패가 돼서 성공이에요. 요거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든지 선수로 따야 돼요. 그렇죠? 패가 되죠? 이 패가 됩니다. 자, 패감이 없어서 여기 이음은요. 여기서 이거 따면 죽어요. 끝까지 끊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선수로 따야 돼요. 그래서 이 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백이 자 이렇게 먹였을 때 어떻게 해요? 예, 이거 절대 안 따지죠. 이렇게 뻗어버리면은 아 이거 도라무 타불이 됩니다. 이거 따도 예, 여기서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까 그런 모양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수가 첫 수고요. 여기서 백이 지금 흙은 어떻게든지 여기나 선수를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아까처럼 이렇게 뻗으면요. 이제는 이렇게 나서 삽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먹여치기 당하면은 요세 점이 잡힙니다. 세 점이 잡히면 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먹여치기 할때 이을 수도 없고요. 이게 선수니까 이렇게 따게 됩니다. 자, 이때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어떤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예, 이런 데 두면 죽어요. 여기 너도 죽어요. 여기서는 또 어떻게 버텨요? 끝까지 여기를 둡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선수를 해야 됩니다. 여기 놨을 때이 패가 되는 것입니다. 패가 없어서 백이 만약에 여기를 이어주면요. 이때도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단수 치면요. 아, 이것도 뭐 패는 패입니다. 이렇게 놓고 어떻게 해요? 이거 따면 죽어요. 여기를 끊습니다. 그래서 요 패가 됩니다. 요거를 어떻게든지 선수로 따야 됩니다. 이 패가 돼요. 이거 따면은요. 아, 이걸 단수치면 살았죠? 자, 좀 복잡하죠? 다시요. 요첫 수, 요걸 찾아내시고요. 뻗는 수는 요렇게 해서 살고요. 따야 돼요. 이때 요 수를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있는 수는 살고. 그렇죠? 패가 없어서 이음은 이렇게 끊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요걸 선출하면 됩니다. 이 패를 해야 돼요. 패가 없어서 백이 이렇게 도는 순간에는 이제 살게 되죠. 단수쳐서 다른 게 선수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게 선수라. 그래서 첫 수로 먹여치는 수를 아신 다음에 요세 번째 수까지 아셔야 됩니다. 요 수가 아주 묘수가 되겠습니다. 수를 내는. 이렇게 해서 바둑사활 흑이 패로 사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